조카 바보. 안녕하세요. 21살 어여쁜 조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조카 바보 고모예요.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한 살배기 조카를 제가 맡아 키웠죠. 아, 그렇구나. 27 꽃다운 나이에 전 조카를 들쳐업고 매일 회사에 출근을 했고요. 오랜만에 엄마, 엄마도 그렇게. 야. 혹시라도 부모 없는 허전함을 느낄까 싶어 따뜻한 칭찬도 많이 해줬고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 용돈은 늘 부족함 없이 챙겨주려 했습니다. 오, 대단하네. 내 배 아파 낫진 않았지만 어설픈 엄마 노릇을 해가며 정말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21년을 키웠어요. 대단하시다. 이런 고모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조카가 자주 하는 말은 아이 고모 내 인생에 신경 꺼. 정말 힘이 빠지다 못해 배신감을 느낍니다. 조카는 세상에서 친구들이 제일 좋대요. 중학교 때부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담배, 가출을 밥 먹듯이 해대서 경찰까지 동원해가며 조카를 잡으러 다녀야 했어요. 뭐 그때는 사춘기라 예 그랬다고 쳐요. 21살이 된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예, 너 또 어디 나가? 오늘 할머니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아우, 그깟 맨날 먹는 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 나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너, 나가기만 해봐. 그럼 가만 안 둔다. 고모가 뭔데 참견이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그날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서 욱한 마음에 결국 조카의 머리채를 잡았죠. 더욱더 충격적인 건 조카도 제 머리끄덩이. 다들 조카 찾는데 지금? 48세, 48살 올드미스가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저 하나만 키웠는데 아 시집 안 가시고 어쩜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고모 맘도 몰라주고 이제는 절 미저리 고모 취급하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조카를 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타까웠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도 사춘기 시절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어요. 저도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이 다행히도 아 언니가 저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잘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버티신 것 같고 그래 언니 집에서 별명이 해틀러예요. 독재자. 아니 근데 진짜 조카한테 머리채를 잡혔으니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잡힌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머리속에 이렇게 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모 그러지 마 이러다가 자 만나서 속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놔주세요. 땀 좀 살짝 네. 닦고요, 땀 좀. 민경아! 네! 민경아, 네가 이렇게 해드려. 아, 저 하나 보세요. 이. 좀 더 크게. 이거 내가 가려서. 오늘 이 소지하러 나오셨네, 너. 이혜리 씨! 진짜! 어머, 조카가 민경 씨 같이 자상했으면 좋겠죠? 네! 네 너무 좋죠.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온 지영이 고모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야, 벌써 소개부터. 네. 지영이 고모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애정이 담겨있네요. 그럼요. 조카를 정말 사랑하신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조카가 고모 머리채를 잡았다고요? 사실은 저희가 엄마랑 세 명이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주말에 약속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전화 오니까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우 섭섭해. 그래서 나가겠다, 가지 마라 이렇게 서로 몸싸움이 된 거예요. 어휴.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화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저한테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아이고. 실수가 아니고요? 제대로? 네, 아니, 가만있어. 뭐, 왜요? 지금 잡힌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잡힌 상황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져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조카 입장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예 자식 머리채를 잡는 거는 잘못된 경우 없죠. 예,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쌓인 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애들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를 지키려고 제가 잔소리도 하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걸 저한테
순수하게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이제 간섭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서운하잖아요, 사실은요. 서운하죠. 네, 서운하잖아요. 저도 뭐 제 인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얘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이제 조카 때문에 네. 결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살 때 저한테 오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어릴 때는 저를 엄마로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지금 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조카를 만나볼까요? 아, 그럼 예. 시죠 조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고모랑 같이 싸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족 모임이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머리를 잡은 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고모가 먼저 머리채를 잡았죠. 네. 고모가 어릴 때부터 키워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가출도 하고 뭐 많이 속도 썩이고 그랬다 그러던데. 근데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가출을 한 거여가지고. 어? 고모가 왜요? 어떤 게요? 왜요? 제가 나가 있기만 하면은 8시부터 어디냐고 계속 전화 오고 인증샷을 보내도 이거 조작된 거라고 영상 통화를 해도 안 믿고 친구들한테도 전화 계속하고 저를 그냥 안 믿어주세요. 안 믿어줍니다. 그리고 앞에다 칼 놓고 얘기도 해보고 제가 그 당시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말 안 한다고 때리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말 너무 한다고 뭐라고 아니 뭐 웃을 수도 없고 참 이거 참 고모의 집착이 너무 심하다고 근데 고모는 솔직히 인정해요? 네 저도 제 자신에 인정을 하면서도 벌써 얘가 연락이 안 되면 손이 땀이 나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 8시부터 막 연락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한 11시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8시에는요 다 돌아다닐 시간이에요. 근데 찬우 씨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네. 제 조카, 여자 조카랑 같이 네. 살거든요. 근데 8시부터 해만 지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여자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술을 먹어요. 조카가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조카를 때렸거든요. 제 이 큰 손으로 때렸으니 많이 아팠겠다. 아니 얘도 힘이 센 게 얘가 우리 핏줄이라는 대단한 게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때렸는데 여기를 딱 잡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때렸지만 저한테도 이불이 원래 차원은 왼손으로 할 때 그래. 나는 사실은 형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처럼 생각했거든요. 네. 나는 그 애의 아빠 이제 엄마라고 생각해서 고모가 너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고 그러니까 걔가 한마디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고모가 정말 부모처럼 나를 생각했다면 나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배신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 아니야? 진짜 엄마는 배신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지. 그냥 하염없이 사랑만 줘야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모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집착하면은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1년 동안은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조카가 고모 때문에 가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게 쟤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게 반복이 되고 경찰이 개입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엄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운하신 거예요. 한 번은 고3 때였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자기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고아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아원에 가는 게 더 좋겠다고. 고모한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살면서 좀 많이 충격이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억압이 싫어서 고아원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고모한테 이건 좀 배신감 같은 거 느꼈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가출했을 때 정신병원에 너 한 달 하고도 2주 있었던 거
정신병원이요? 본인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왔다. 네가 좀 치유하자 하라고 부모는 그랬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충격이었고 약간 배신감 같은 게. 자, 자.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무슨 상담센터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이러던 과정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부분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프로그램도 있고 한번 그러니까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입원을 시킨 건데. 저 옆에 계신 분이 동생이요? 네. 처음에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맡아 키운다고 할 때 가족 분위기가 어땠어요? 다 반대했어요. 자식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언니가 그 힘든 걸 무릅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어요. 만약에 언니도 안 키웠으면 저 조카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로 아마 갔겠죠. 예. 근데 그걸 책임진 거죠? 그렇죠. 언니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쏟았나요, 언니가? 조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작게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어요, 아기 때. 그러다 보니 병치레를 엄청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많았는데 직장도 또 결근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지금 많이 건강하고 잘 컸어요, 그래도. 예. 그리고 또 이 조카가 눈이 사실 저도 작지만 좀 작으면서 찢어진 눈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춘기 때 막 이제 친구들이 유해진, 여자 유해진이라고 그러고 엄청 눈이 그렇다면 예. 강릉 구촌에서 서울 압구정동에 가서 보내줬어요? 예, 230만 원 드리고 얘네 이름 얘네 야, 나는 내가 벌어서 수술했어!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때요? 쌍꺼풀만 한 거죠, 쌍꺼풀만? 예, 예. 쌍꺼풀 230만 원이면 좀... 좀 센데요? 비싼 예.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비싼 거 같은데. 어때요? 비싸래요. 비싸죠? 네. 원래 비싸네. 요즘 얼마씩이에요? 여러 명 했구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당당하게 말하는 한 분 계세요. 아주 멋있어요. 아, 요즘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실력은요? 아니, 직장 다니시는데 혼자 보시는데 그 230만 원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죠? 제가 솔직히... 손 내려요! 눈을 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주세요, 손 내려! 230만 원 어떻게 마련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참으면서 이렇게 저축을 해서 조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네. 아니, 딸인데요. 조카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지금은 딸이에요. 딸 네, 마음이. 맞아요. 고모 마음이 엄마 마음 같다는 건 알아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 속을 많이 썩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알죠? 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이고, 참. 답답하고. 좀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를 다 믿어줬으면 좋겠고 풀어주고 믿어주면은 나도 거기 선에 맞춰서 잘할 거라는 그러면은 고모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주고 나중에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자기가 그래도 엄마 소리 한번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힘들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유. 진짜 속을 썩일 때는 너가 성공해서 정말 잘 사는 게 고모한테 복수하는 거다. 그렇지. 이런 말까지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전혀 제가 뭐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속 되게 많이 썩였거든요. 똑같이 저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잔소리 하는 게 싫고 엄마 아빠가 왜 아니 왜 나를 못 믿지?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못 믿을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에서 아 이런 거였구나 조금 아는데 지금은 아마 몇 살 때쯤 알아요? 혜리 씨 경험을 해보니까 몇 살? 지금 21이니까 몇 살 때 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고모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내 편이 누군지라 누군지, 네, 그게 가족이 너무 큰 보물이거든요 정말 진짜 한번 고모랑 딱 마음 먹고 알래스카로 떠나볼래? 좋다 개썰매를 한 대 딱 타봐야 길이가 같이 타면서 예. 개썰매랑 민경 씨 네. 예. 고모 입장에서 참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민이고요. 그리고 조카분이 지금 너무 고모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모든 장벽은 다 고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혜리 씨?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큰 사람 꿈이 있어요? 아니요. 아, 꿈이 없어요? 아직? 저기요, 어떤 걸 하고 거위도 꿈이 있어요. 네? 거위도 꿈이 있어. 저도 이제 꿈을 찾아서 노래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전 지금 쉬는 날도 가족들하고밖에 안 있어요. 네. 이제야? 네, 그러니까 빨리 남자친구를 더... 사귀어요. 제발! 저는 이번 경우는 어느 정도 쌍방 과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보험회사적이네요. 분명히 고모님께서 생각하신 마음은 크지만 그만큼 표현이 안 따라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게 관성이라고 하죠.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네. 근데 고민 뭐 할 말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말이 없고 그 말을 하세요. 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근데 사춘기 때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지금은 21살이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조금이라도 조카가 더 이해를 하면서 맞아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네. 역시 다 고민입니다. 예. 지금 고모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 꿈꾸는 남편이 121표였죠. 5, 4, 3, 2, 1. 됐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조카 바보 보여주세요. 배 꿈꾸는 남편은 130번. 130번. 개꿈꾸는 남편,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고모 얘기 들어 데리고 가고 싶어. 진짜 답답했죠? 네. 안타까웠죠? 답답한데 네. 왜 알래스카로 데려가요? 거기는 여유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친구랑 놀러 나갈 데도 없죠.